이주영 선수의 포텐은 어찌 보시나요? 허벅지 부위가 계속 다쳐서 혹시 고질병이 될까 걱정이 된다. 그 걱정은 제가 볼 때는 모두가 다 할 것 같아요. 이주영 선수의 피지컬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주영 선수의,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 이주영 선수는 제 말을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이주영 선수, 지금 본인의 실력이 정점을 찍고 지금 완전히 내가 생각해도 내 몸 상태가, 내 실력이 지금 너무 좋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지금 햄스트링이나 이런 부분이 부상이 오는 거는 본인이 가진 퍼포먼스보다 더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을 줄여야 돼.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고 마음은 이만큼이고 내 실력도 이만큼인 건 알겠는데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 한 경기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120몇 경기를 더 해야 되고 어차피 야구는 장기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 어떤 너무 막 달릴 때도 그때 3루에 달려고 막 그럴 때 불안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물론 내가 뭐 주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버런이야, 오버런. 사람 달리는 걸 보면 알잖아요. 달릴 줄 아는 사람은요, 달리는 게 가볍게 달려요. 가볍게 달리는데 마음이 앞서는 사람은 상체가 앞으로 기울면서 달려. 물론 단거리를 뛸 때는 그렇게 뛰어야 되지만 그렇게 뛰면 부상이 굉장히 많이 나요. 너무 무리해서 뛰지 마. 않았으면 좋겠어. 치는 것도 너무 무리해서 치지 말고 어느 정도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은요, 풀시즌을 여러 번 해본 선수들은 자기 몸 상태를 알아요. 내가 이 정도면 4월, 5월쯤 지나가서 6월쯤 되면 체력이 떨어진다.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 정도 뛰면은 내가 무리가 오는구나. 이걸 알아. 경험으로. 근데 이주영 선수는 경험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무리가 오는지, 이 정도 했을 때 몸이 버티는지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부상도 습관이야, 습관. 자기 관리도 실력입니다. 임병우 선수는 포기를 해야겠다. 저는요, 이영종 선수를 보면서 그런 말을 이제 안 하려고요.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남을 평가를 할 때는 저 선수는 이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이제. 왜냐면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뭐랄까, 불꽃을 피울 날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한 시즌이든 뭐 한 달이든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아쉽죠. 근데 뭐 우리 홍원기 감독을 보면은 위안에, 제가 봤을 때는 홍원기 감독을 보면서, 임병욱 선수 같은 선수는 홍원기 감독을 보면서 위안을 삼아야 돼. 임병욱 선수가 1라운더로 뽑혀가지고 뭐 같이 뭐 동기인 뭐 김하성이나 뭐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잘 되는 모습 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막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건 인생을 길게 봐야 돼. 안 맞는 운동선수라고 해서 운동하는 내 현역 선수가 끝이 아니에요, 인생에. 홍원기 감독도 1라운더에 뽑힌 선수였고 선수 시즌에 가진 걸 다 못 보여주고 끝낸 사람인데 지금 감독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지현 선수처럼 오래 가는 사람이, 오래 노력하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지금 내가 선수 하는 동안에 보여준 거를 다 못 보여주고 내 선수 생활이 이렇게 끝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더 다른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지. 뭐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더라면 내 선수 생활에 엄청나게 다른 히스토리가 쌓였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런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계속 그렇게 했던 모습이 내가 만약에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서 어떤 후학을 양성할 때 다 힘이 된다고. 다 힘이 되고 다 그게 없는 일이 되지가 않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은 얘기 하는데? 아, 맨정신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 너무 좋은 얘기 했습니다. 이거 임병우 선수가 어, 들어야 돼요. 어, 퓨처스에서도 지금 안 나온다. 또 부상인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어, 또 부상이 이게 부상이 고질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 이주영 선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부상이요. 사람 몸이 참 신기해요. 이게 부상을 한 번 당하면 계속 당해. 어, 참 신기해요. 근데 그래도 어, 그걸 이겨내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김도영 선수 보세요. 얼마나 잘합니까? 그 선수도 뭐 발가락뼈 부러져, 손가락뼈 부러져, 뭐 다 부러져, 뭐 그랬던 선수가 지금 뭐 지금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실력이에요. 강백호 선수도 뭐 계단에서 자빠져가지고 뭐 다치고 뭐 하고 슬럼프였는데 지금 다시 어, 일어서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도 실력입니다. 어, 그건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도 그래요. 어, 다 넘어져서 일어나는 것도 실력입니다. 임병욱에서 병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이거는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 글을 보면은. 임병욱 부모님이 이 글을 보면은 너무 슬플 것 같아. 임병욱 부모님이 제일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